안녕하세요. 저는 19살 김민영입니다. 저는 저번 주에서부터 지금 세 번째 소개. 일단 처음 와서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불러보고 그리고 그 주에 뭐였죠? 리아나의 Take a Bow라는 노래. 리아나의 Take a Bow라는 노래를 연습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원래 팝송 되게 좋아하고요. 인디 노래도 좋아하는데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면은 혼자 즐기는 타입이어가지고 노래를 배우고 싶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함께 시작. 그 내려올 때도 정확하게 내려오면 좋고. 한번 들어볼게 우리. 아 이거 진짜. You look so dumb right now. 뭔가 이게 박자가. 쳐지죠. 박자 그렇죠. You look so dumb right now. 우리 템포가. 진짜 이거 신경 써서 불렀거든요. 오케이. 이게 템포가 이 82란 말이야. 봐봐. You look so dumb right now. 식으로. 좀 이따 이렇게 한번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 You look so dumb right now. 둘, 셋, 넷.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들어봤지? 네. 디크레센도가 뭘까? 크레센도 점점 크게, 디크레센도 점점 점점 여리게 하는 것처럼 봐봐. You look so dumb right now. 이런 식으로. 참 그럼 you가 좀 세야 now가 나 좀 뭔가 대조적인 느낌을 통해서 뭔가 약하게 잘 들린단 말이야? Sorry, you got caught. 뭔가 나 이 부분이랑 caught 뭔가 이 부분이 뭔가 느낌이 어떤 느낌? Not caught 뭔가 이렇게 뭔가 펼쳐지는 듯한 나는 느낌이 들걸?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다음 주에 연습을 해볼 때는 어떤 걸 연습하면 딱 이걸 하면 처음에는 강세를 엄청 티가 나게끔 해오는 거 연습하나? 그 다음 right now 리듬을 now 바로 일단 최대한 유지를 시켜오는 연습. 혼자 할 때는 이게 맞는 건지 어디가 문제인 건지도 모르는데 선생님이 딱딱 짚어주시고 녹음해가지고 직접 들으면서 하니까 좀 더 체계적인 느낌? 그리고 어디를 고쳐야 될지 알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았어요. 제가 혼자 부르면서 아 이게 아닌데 라는 건 알았는데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 감이 안 왔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끄듬 유지하는 거나 어디에 강세를 넣어줘야 할지 먼저 보여주시니까 그게 혼자 있을 때도 그걸 생각하면서 연습하게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죠? 약간 조금 부끄럽기도 한데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조금씩이라도 보이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잘 나와요? 오, 완전 잘 나와요. 완전 센터세요. 아, 이? 안 되는데.
다음에 나가 반발 통 왕관 티아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Keep it juicy, juicy. I eat that lunch. She keep that booty, booty. She keep that plump. Yeah.